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년이 되면서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멋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미인인지 아닌지는 타고난 것과 관련이 있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젊어 보인다는 말도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젊고 멋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멋지다는 말에는 미인이다 아니면 혹은 젊다는 말을 가볍게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나이 50이 넘어서 중년의 여자들이 더 우아하고 멋있게 나이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0의 중년부터 말년까지 우아하면서도 기티나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는 예쁜 사람보다 생기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커다란 눈과 갸름한 턱처럼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50이 넘어서 중년이 되면 이목구비가 예쁜지보다는 얼마나 품이 있고 고급져 보이며 생기가 있어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가지런해도 늘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고 입술이 처져서 시옷자로 내려가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되게 까탈스러워 보여서 말을 걸기가 우리는 꺼려지게 됐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기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동안을 외치는 이유도 결국은 젊음이 주는 생기와 활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매일 밤 달팽이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맞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한 퍼스널 컬러를 사람들이 많이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티나는 여자만이 할수 있는 뺄셈 스타일의 연출법입니다. 중년의 멋은 덧셈보다도 뺄셈이 중요한데요. 다만 어딘가 한 곳에는 화려함이 필요합니다. 옷을 코디할 때 디자인이나 뭐 색이나 소재 중에서 한 가지에 힘을 주었다면 그 외에는 깔끔하게 뺄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징 있는 디자인에 눈에 띄는 무늬나 아니면 반짝반짝하게 화려한 소재를 옷을 입을 때 사용했다면 나머지 아이템에서는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 있는 포인트의 주얼리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은 전부 베이직하게 코디를 하면 주연이 한층 더 돋보이는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뺄셈을 해서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수수하기만 하고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티나는 사람의 우아한 몸동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멀티태스킹이 당연한 일상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장거리 강의로 바쁜 아침에는 스마트폰을 체크하면서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컵에 따르고 입으로는 뭐 간단하게 토스트를 먹으면 아이들 먹을 밥솥에 수육 누르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강의가 없는 여유로운 날에는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태도나 몸짓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버린다는 점인데요. 그 습관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을 때는 동작 하나하나를 구분지어서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왠지 모르게 정성스럽게 생활하는 나를 만나는 것 같은 오묘하고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미모보다 걷는 모습이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몸 동작에서도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제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태도가 아름답지 않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배려가 없으면 매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반면 평범한 외모여도 태도가 고급스럽고 표정이 사랑스러우면 얼굴까지 예뻐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격이 급하다면 서두르지 않으려는 노력이나 바쁜 삶에서 아주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려는 태도가 50대의 나를 우아하고 기특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나 상냥하고 우아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고 칼리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가 들어서 정말 품격 있는 귀티나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를 존중해야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자신을 사랑해주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존중받은 사람은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몸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존중은 운을 트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를 존중하면 중년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양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늙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아우라와 지적인 세련미와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이 그래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